NK나우 전태우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세웠던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마지막 해를 맞았습니다.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란 지난 2016년 열린 제7차 당대회에서 김 위원장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언급하면서 경제 전반의 활성화, 경제적으로 균형 있는 성장을 달성해 사회주의 국가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를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최근 북한 중앙당 조직 지도부는 5개년 전략의 성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검열 그룹을 조직했습니다. 소식통에 의하면 이달 초순 전략공업성, 석탄공업성, 금속공업성, 기계공업성, 철도성 등 각 내각성에 대한 현지 검열이 시행됐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5개년 계획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사태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난관에 부딪힌 형편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당 전원회의나 정치국 회의 등 비교적 최근에 치러진 주요 행사에서 5개년 전략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자제해왔는데요. 간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총화 검열을 일찍이 진행하는 것은 이전처럼 성과가 없고 변혁이 일어나지 못하는 데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의도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특히 간부들은 이번 검열에 많이 떨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경제의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목표했던 계획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인데 이번 검열을 통해 간부들의 잘못으로 몰아 해임하거나 처벌을 내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김 위원장으로서는 5개년 전략의 마지막 해인 올해, 이번에는 간부들의 책임과 결함으로 밀어붙이던 북한의 행태가 등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들으신 노래가 뭔지 아세요? 이 곡은 1957년 북한에서 만들어진 림진강이라는 노래입니다. 남쪽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담고 있지만 남쪽의 메마른 들판과 북쪽 협동농장의 풍년을 대비해 남쪽보다 북쪽의 경제 상황이 훨씬 앞서고 있다는 점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곡입니다. 그런데 최근 평양의 간부 그리고 돈추라 불리는 신흥 부유층 자녀들이 이 북한 가요를 개사해 풍요로운 한국의 경제를 은유적으로 표현했다는 혐의로 보안서에 글유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구절은 이렇습니다. 중학생들은 가사에서 북쪽과 남쪽을 바꿔서 북쪽 땅 갈팥에선 갈새만 슬피 울고 메마른 들판에선 풀뿌리를 캐건만 그쪽 벌 이삭바다 물결 위에 춤추니 림진강 흐름을 멈추지는 못하는가 이렇게 바꿨는데요. 원래 의미와는 180도 달라져 열악한 북한과 다르게 한국의 경제력은 우수하다고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학생들이 모두 돈주 내지는 간부들의 자녀라는 점입니다. 현재 부모들은 처벌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자녀들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NK나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